레이나의 핫 뉴스 팝 영어. 안녕하세요. 레이나입니다. 최근 성범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죠. 정부도 대응 방안을 차례로 내놓고 있습니다. 관련 소식 오늘 전해드릴 한 뉴스에서 지금 바로 알아볼까요? 핫 뉴스 문화체육관광부가 최근 체육계 사건 등을 계기로 소속 공공기관 32곳의 성희롱 성폭력 대응 체계를 일제 점검합니다. 문체부는 9월 중순까지 두 달 동안 외부 전문기관인 한국여성인권진흥원과 함께 문화예술, 콘텐츠, 체육, 관광 등 문체부 소속 공공기관 32곳의 성희롱 성폭력 대응 체계를 점검한다고 밝혔습니다. 서면 조사와 방문 조사를 병행하는 이번 점검은 성희롱 성폭력 방지 조치와 사건 처리 절차 등의 이행 사항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예정입니다. 이번 점검을 통해 성희롱 성폭력 대응 체계에 허점은 없는지 짚어보는 기회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의 키워드송은 바로 소개해도 될 것 같은데요. 아주 유명한 곡이죠. John Lennon이 부르는 Imagine. 노래 먼저 들어보시죠. John Lennon의 Imagine 듣고 왔습니다. 설명이 필요 없는 명곡이죠. 수많은 아티스트들의 리메이크 버전이 존재하는 곡이기도 한데요. 그만큼 멜로디와 가사가 우리 모두의 공감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명곡이란 이야기겠죠. 존 레논의 원곡은요. 가사를 강조하기 위한 편곡으로 피아노, 베이스, 드럼만 사용했고요. 현악기는 후에 오버랩해서 넣었다고 합니다. 자, 이 곡의 가사 살펴볼까요? 팝, 영어. 이 곡은 차별을 만들어내는 그 어떤 것도 없애버리고 하나가 되어 나누자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다소 정치적인 메시지를 부드러운 피아노 소리와 감미롭고 편안한 목소리로 노래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가사 함께 들어볼게요. Imagine there's no heaven. 상상해보세요. Imagine there's no heaven. 우리가 there's 하면 있다라고 했었는데 이번에는 no heaven이니까 천국이 없다라고 상상해보세요. It's easy if you try. 한번 해봐요. If you try, 한번 해보면 it's easy, 쉬워요. 라는 겁니다. No hell below us. 우리 아래, below us. 우리 아래란 뜻이죠. No hell. 지옥도 없을 것이고. Above us. 우리 위에는 only sky. 하늘뿐이라고. Imagine. 상상해보세요. All the people living for today. 모든 사람들이 living for today, 현재를 살아갈 뿐이다 라고 상상해 보세요 라는 가사였습니다. 이제 다음 파트를 들어볼게요. 똑같습니다. 상상해 보세요. 이번에는 나라가 없다고 상상해 보세요. There's no countries. It isn't hard to do. 그렇게 하는 거, 그렇게 상상해 보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그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상상해 봤더니 nothing to kill or die for. For 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목적, 이유, 원인이 되는데요. nothing 이라고 하니까 nothing to kill, 죽이거나 혹은 or nothing to die for. 죽을 이유조차도 없어집니다. 누군가를 죽이거나 누군가가 죽어야 할 이유도 없어진다라는 거죠. No religion to. 종교가 없다라고도 한번 상상해 보세요. Imagine all the people living life in peace. 모든 사람들이 평화롭게 산다라는 걸 상상해 보세요 라고 하네요. 이제 다음 파트를 들어볼게요. I'm a dreamer. You may say. May라고 하는 것은 무엇무엇 할지도 몰라요 라는 겁니다. 즉, you may say, 당신은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네요. I'm a dreamer.
제가 꿈을 꾸는 사람, 즉 몽상과 현실성 좀 떨어지는 그런 사람이다. 아, 이 양반 참 현실 감각 없네. 무슨 그런 상상을 다 해? 라고 말할 수도 있다라는 건데요. 여기서 발음 팁 하나 드릴게요. 우리가 드림 이렇게 발음하기도 하는데요. 드 하고 발음하기보다는 뒤에 R 발음 좀 제대로 내주려면은 G 하고 발음하는 게 좀 더 있어 보일 수 있어요. 그래서 dreamer보다는 dreamer이라고 하면 아 어디서 많이 듣던 발음인데가 나오게 되죠. You may say I'm a dreamer. 그렇죠. 네, 아주 몽근몽근하게 버터 발음 그런 발음이 나옵니다. 아마도 당신은 날 몽상가라고 부르겠죠. But I'm not the only one. 하지만 저만 그런 건 아닙니다. I'm not the only one. 네, 예전에 샘 스미스 노래 가사 그리고 제목에 보면은 I'm not the only one. 나 혼자 아니다. 즉, 남자친구가 나 말고 또 있었잖아. 뭐 바람핀 여자에게 이런 표현 하기도 하는데 I'm not the only one이라는 거는 나 혼자만 그런 거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도 있어요? 라고 할 때 쓰는 표현이에요. But I'm not the only one. 기억해 주시고요. I hope someday you will join us. 저는 그리고 희망합니다. 언젠간 당신도 우리와 join, 함께 하리라고. And the world will be as one. 그러면 세계는 하나가 되어 살겠죠. 라고 하네요. 다음 파트를 들어볼게요. Possessions. 우리가 possession. P-O-S-S-E-S-S-I-O-N입니다. 그러면 소유물, 사유재산이란 뜻이에요. Imagine no possessions. 사유재산이 없다고 상상해보세요. I wonder if you can. 뭐 그런 상상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이지만 I wonder이라고 했으니까요. No need for greed or hunger. 어떤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No need for greed. G-R-E-E-D. Greed 하면은 탐욕입니다. He's greedy. 그는 탐욕스러운 사람이다. 할 때 그 greedy 많이 쓰죠. 여기서는 Y 빼고 greed. 그리고 or hunger. 탐욕. 혹은 굶주릴 그런 필요가 없고 A brotherhood of men. Brotherhood 하면 neighborhood처럼 형제애라는 겁니다. 어떤 집단, 마음속에 어떤 그런 집단을 표현하는 거 우리가 hood를 많이 붙이죠. A brotherhood of men. 오직 형제애만 있을 거예요. Imagine all the people sharing all the world. 모든 사람이 모든 세상을 나누며 산다고 말이에요. 라고 하네요. 존 레논이 꿈꿨던 그런 세상을 우리는 현실에서 언제쯤 만날 수 있을까요? 뉴스를 보다 보면 우리 사회가 문제로 가득 찬 것처럼만 그렇게 느껴질 때도 있는데 아픔을 외면하지 않고 계속해서 이렇게 더 나은 미래를 imagine 곡처럼 꿈꾼다면은 뭐 내일은 오늘보다 더 나을 거다라는 희망도 품게 될 것 같아요. 레이나의 한뉴스 팝 영어,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한뉴스 팝 영어는 YTN 라디오 홈페이지와 팟캐스트에서 언제든지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인사드릴게요. 오늘의 키워드 송 복습하면서 마치겠습니다. 존 레논이 부릅니다. Imagine